난 이게 뭐라고 했어 이거. 나 자꾸 이러시면 경찰 불러요. 빨리 불러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아픈 건 아니지만 저희 집에도 편찮은 분이 계셔서 그 마음 잘 압니다. 무서워. 치유의 손길로 만져주세요. 어르신을 만나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의료를 탄압하는 의료법 철폐! 근데 안순이 자식 왜 또 안 보여? 뭐 뻔하죠. 혼자 또 의사놀이 중이죠 뭐. 기분 나쁜 자식. 지 혼자 의사야? 저 이거 열어봐도 돼요? 어, 그럼. 우와, 예쁘다. 선생님, 이거 드세요. 은지가 다시 재발을 했네요. 무슨 일 있습니까? 소아병동 환자가 우리 은지가 나는 환자들에게 의술과 사랑을 나눌 것을 다짐한다. 2000년 10월 11일 오전 9시 50분 김철영 환자 사망하셨습니다. 한 선배의 말처럼 어쩌면 나는 누군가가 만나는 마지막 크리스천일 수도 있다. 내가 그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그는 마지막 기회를 놓칠 수도 있다. 마지막 크리스천의 역할을 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눈과 귀와 마음을 더 열어야겠다. 안녕하세요. 오늘이 순상님 마지막 근무라고 해갖고 퇴근했을까봐 나가 얼마나 마음을 졸였는지 모른단께요. 마지막으로 회진 놀고 가려고요. 안 그래도 인사드리고 가려던 참이었는데 다행이네요. 무슨 일 있으세요?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니고 그동안 순상님이 지 얼마나 챙겨줬어라. 순상님 덕분에 하나님도 만나게 됐고 그것이 고마워갖고 나가 이것을 준비했어라. 아이고, 어째서 눈물이 난디야. 선생님, 몸 건강히 군대 잘 댕겨오셔라. 네. 아유, 감사해요. 감사해요. 선생님, 저도 준비했어요. 선생님한테 책이며 테이프며 계속 받기만 했는데 이렇게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너무 기뻐요. 여기요. 와. 선생님이 안 계시는 동안 너무 그리울 거예요.
건강하게 잘 다녀오세요. 와, 감동이다. 송간호사 고마워요. 나 없다고 교회 막 빠지고 그러면 안 돼요. 알았죠? 그럼요. 물론이죠. 이야, 저 빼고 분위기 윽스로 좋네요. 예? 저도 선생님한테 준비 하나 했습니다. 오, 군생활 잘 하시고 저기 제대할 때 안전하게 오시라고 신발. 아우, 너무 감사해요. 어떡하죠? 아이고, 드린 것도 없는데 받기만 하고 떠나서. 뭔 소리래. 떠나긴 다시 올 건디. 선생님은 우리 병원의 인물이요, 인물. 아, 맞습니다. 이것도 부족한 거 아닙니까? 잘 갔다 오이소. 네, 잘 다녀오겠습니다. 군대 가서도 우리 병원 식구들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할게요. 참말이죠. 아유, 그럼요. 아드님 위해서도 맨날 기도할게요. 우리 지인우 고생했어, 싸서. 아유, 그래도 요즘 잘하던데. 뭐. 안 그러긴 해요. 뭘까요? 너무 궁금한데. 집에 가서 뜯어봐요. 송간호사 먼저 보든가. 이건 먼저 봐도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지 말아요. 언제 준비했냐. 책을 살 때 본인은 자기를 위해서 한 40%를 사고 선물로 한 60% 정도를 산다. 그래서 책 까마귀로 하는 글도 있는데요. 엘리야한테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공급해 주었듯이 뭐 필요한 사람에게 책을 이제 안수현이 좀 선물해 주는 그런 일들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이제 그 한창 신앙의 회의에 있을 때니까 그 서적들이 굉장히 도움이 됐어요. 저는 그러니까 형이 주로 주시던 게 이제 신앙 서적이랑 찬양 CD나 테이프인데 그게 좀 마음이 가난하고 갈급할 때였으니까 상당히 좀 도움이 됐었고. 목소리 봐라 이게. 아버지, 어머니, 저 이제 들어갈게요. 그동안 잠도 못 자고 많이 고생 많았지? 군대 가서 밥도 많이 먹고 운동하고 진짜 남자가 돼서 와야 된다 이제. 어? 아버지처럼 멋진 남자 돼서 돌아오겠습니다. 남자식. 그리고 바쁘다는 핑계로 그동안 부모님께 효도도 제대로 못한 것 같아서 죄송해요. 제가 제대하면 꼭 효도하는 아들 되겠습니다. 우리 아들 한번 안아보자, 엄마가. 수연아, 군대 가면 이제 환자 생각만 하지 말고 네 몸도 잘 챙겨. 제 걱정 마시고 두 분 건강 잘 챙기세요. 아이고, 네 걱정이라마니. 걱정 마세요. 그래. 저 이제 진짜 들어가 봐야 돼. 오늘 들어가 봐. 그래. 그래. 갈게요. 큰애 땐 뭘 몰라 그러는지 별로 걱정도 안 됐는데 수연이 막내라 그런지 왠지 불안하고 그러네. 뭐 내 군대 생활 오래 봐서 누구보다도 잘하는데 수연이는 잘할 거야. 그리고 군의관 3년이면 잠깐이야. 들어가세요. 집과 공동체. 하던 일에서 손을 떼고 낯선 곳으로 옮겨온 지금 감사함과 기도가 흘러나온다. 이곳에서도 당신의 일을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한다. 충성! 어이, 충성! 태병장! 어휴. 아, 안 그래도 궁금했는데. 네. 유격 훈련 잘 받았어? 예! 무릎 다친 데는 어때? 괜찮아? 안대위님이 소개해 주신 그분 진짜 명의시지 말입니다. 아니, 희한하게 이 무릎이 거뜬하게 잘 붙어줘서 열에 한 번 없이 훈련 잘 마쳤습니다. 그래? 우리 하나님은 정말 능력의 하나님이라니까? 맞습니다. 유격훈련 앞두고 해주신 그 기도 덕분인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저 요즘 때마다 성경 읽고 이번 주부터 교회 나가려고 다짐했지 말입니다. 그래? 아, 잘 생각했어. 아 근데 부탁 하나 더 드리려고 왔지 말입니다. 부탁? 내가 해줄 수 있는 거라면 다 해줄게. 아 다음 달에 사격 훈련 있는데 말입니다. 그때 안 대위님이 지원 좀 나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다음 달. 아, 내가 2주 뒤에 발령받아서 다른 부대로 전출 갔는데. 전출 가십니까? 아, 아 다름 아니라 제 무릎 나은 걸 본 선임 후임들이 자기들도 꼭 그 명예 한번 만나보고 싶다고 하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하고 싶은데 제가 아직은 그분에 대해서 잘 몰라서 말입니다. 아 그래서 안대위님이 나와주시면 진짜 좋을 것 같은데 아 뭐 전출 가시는데 어쩔 수 없지 말입니다. 아니야, 내가 어떻게든지 지원 나가볼 수 있도록 노력해볼게. 최병장이 좋은 동역자가 되줬는데 내가 어떻게 모른 척하고 떠날 수 있겠어. 걱정하지 마. 내가 그날 꼭 지원 나가보도록 해볼게. 아 진짜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안대위님. 요즘 세상에서 사회에서 똑똑하게 산다는 건 뭐겠어요? 손해보지 않고 자기 거 잘 챙기고 그래서 좀 더 능력 있는 사람으로 좀 더 돈이 있는 사람으로 좀 더 성공한 사람으로 사실 시간이 굉장히 아깝고 잠잘 시간도 없는 때에 환자들의 얘기 경청해주고 또 쉬는 시간 때 오프 때 환자를 생일 축하하게 해서 간다. 굉장히 바보스러운 선택이죠. 그렇다고 본인에게 돈이 되는 것도 아니고 명망이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수연아, 열이 심한데? 언제부터 이런 거야? 이틀 전부터 그랬는데 약을 먹었는데도 열이 안 떨어지네. 아니 왜 고생을 사사하고 난리야. 병사들이 아무리 사랑스럽고 좋아도 그렇지 이전까지 하는 마당에 쉬는 날 이전하는 병사 훈련까지 굳이 지원 가야 되냐고. 너가 천하장사야? 쉬는 날은 좀 쉬자. 아이고 이 잔소리 대마왕이시네. 내가 다 잘못한 걸로 할 테니까 나 수액 좀 놔줘. 약은 어떻게 지어 먹었어? 감기는 내과 담당인 거 알지? 알아서 잘 해먹었으니까 나 수액 좀 놔줘. 열 떨어지고 좀 쉬다 보면 금방 괜찮아질 거야. 수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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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연아! 이대리! 이대리! 응급상황! 수연아, 수연아! 네, 응급실입니다. 저 내과 박세훈입니다. 혹시 빈 베드 있나요? 아, 네, 선생님. 아, 예, 마침 한 자리 있어요. 아, 그럼 지금 빨리 준비 좀 해주세요. 환자분이 선생님이랑 잘 아는 분이신가 봐요. 성원 의사도 잘 아는 사람이에요. 수연 선배예요. 네? 안수연 선생님이요? 선생님이 갑자기 왜? 저도 잘 모르겠어요.
워크업 해봐야 알 것 같으니까 지금 빨리요. 군대에 계신 안 선생님이 갑자기 왜? 이것이 뭔 일이래. 우리 병원의 인물인데 어쩌다가 저렇게 됐대야. 병명이 뭐대요? 예, 그 유행성 뭐라 그러던데. 아이, 벌떡 일어나야 되는데 아이, 저러다 잘못되는 거 아닙니까? 아이고, 입방정은 뭔 말을 그렇게 한대야. 아휴, 그런데 참말로 우리 선상이 잘못되는 거 아니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 유행성 출혈열은 치사율이 0.1%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심한 감기 같은 거니까 점차 회복될 겁니다. 그래요? 그런데 얼마나 걸린대요? 글쎄요, 조금 더디긴 한데 그래도 꼭 회복될 거예요. 아시잖아요, 안수영 선생 얼마나 정신력 강한 사람인지. 그럼 얼마나 독한 놈인데. 우리 다 나갔을 때 지 혼자 의사인 척한 놈이잖아. 이번에도 혼자 튀고 싶어서 저런 거야. 말을 저렇게 진짜. 말을 저렇게. 유행성 출혈열은 저희가 뭐 모르는 것도 아니고 그 대개 교과서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노인, 그다음에 그 만성 질환이 있으신 분, 뭐 콩팥이 안 좋든 간이 안 좋든 폐가 안 좋든, 이고 뭐 면역력이 극히 많이 떨어져 있는 경우, 뭐 이런 경우에 치사율이 높은 병이긴 하지만 뭐 형이 그런 질환들도 전혀 없었고 젊었으니까 감기할 듯이 당연히 저러다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누구나 다 그렇게 믿었고. 그 위험도가 떨어졌지만 사실은 옛날에 그걸로 든가 이제 많이 죽는 그런 병이었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굉장히 드물게 굉장히 심각한 경우였던 거죠. 좀 이렇게 우리 병원 왔을 때부터 이미 좀 굉장히 심각한 폐혈증 상태로 지금 왔었고 이제 혈압이 이제 떨어지고 그런 상황이었으니까요. 굉장히 중증인 상태에서 왔었죠. 수연아, 이제 그만 정신 차리고 좀 일어나라. 응? 너 그동안 못 잔 잠 충분히 자고 푹 쉬었잖아. 그럼 훌훌 털고 일어나야지. 아, 이거 병 가지고 네가 쓰러질 나이가 아니잖아. 넌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강한 아이잖아. 수연아, 수연아, 제발. 수연아, 제발 우리 수연이 좀 일어나게, 일어나게 좀 해주십시오.
같이 갈게요. 여보, 제발 살아야 돼. 제발. 나도 형을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게 기회를 줘. 제발. 일어나. 일어나라고! 일어날게. 형, 이렇게 죽는 게 말이 돼? 일어나. 일어나라고! 그만하자. 이제 어. 야, 나와. 니들 미쳤어? 이렇게 수연이 보낼 거야? 야, 안수연. 일어나. 수연아. 선배, 이제 그만해요. 예? 내가 살릴게. 아니, 내가 살릴 거야. 수연아. 이 자식아. 일어나라고! 수연이 형이 그만하라는 것 같아. 너 어떻게 이렇게 미쳤어? 너 그만해, 이제 그만. 2006년 1월 5일 10시 30분 난수연 환자 사망하셨습니다. 은수연 선생님, 선생님이 많이 그리울 거예요. 제게 하나님을 알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천국에 가서도 행복하세요. 형, 나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 저... 나 마지막 인사도 못했는데 수연이 형, 다 내 잘못이야. 주치의였던 내가 능력이 너무 없었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수연아. 수연아. 이 자식아. 너한테 미안하단 말도 못했는데.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형, 형이 없어도 이 망했지 않고 씩씩하게 살게요. 안녕히 가세요. 은지한테 제 안부 전해주세요. 그리고 천국에서 우리 은지 외롭지 않게 잘 보살펴주세요. 안수연 선생님, 천국에서 편하게 쉬셔라. 그동안 고생 많았구만요. 지한테 고개 숙여서 인사해 주시는 분은 선생님 뿐이었습니다.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안녕히 가이소. 죽을 때 인생을 그렇게 마칠 수 있다면 그 이상 없는데. 그러니까 장례를 보면 아, 수연이가 헛살지 않았구나. 아, 그게 정말 잘 사는 거구나. 우리는 돈 많은 걸 잘 사는 거라 그러는데 돈 많은 건 부자로 사는 거지. 수연이가 잘 산 거지. 예. 수연이의 그 저기는 삶은 그 장례식에서 입증된 거죠. 한국에서 예수 믿는 청년이 그렇게 살다가서 많은 사람들이 보고 부러워하고 닮아가고 싶어하는 사람에 대해 준 게 이제 고맙다 그러고 싶어요. 이제 수연이의 삶을 돌아보면은 수련의 시절, 또는 군의관 시절, 그 일상의 삶에서 만나는 한 사람을 정말 이렇게 예수님을 대하는 마음으로 대하지 않았나 생각하면서. 우리가 잃어버린 어떤 그 복음의 본질, 삶에서 드러내는 그런 복음, 그 부분에 본을 보여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형을 아는 사람들이나 형을 모르시더라도 여러 가지를 통해서 책이나 또는 이런 다큐멘터리나 드라마를 통해서 형을 아시는 분들이, 간접적으로 아시게 되는 분들이
안수현 선생님이라면 그 바보 의사라면 여기서 어떻게 했을까 고민을 하면 나름대로 얻는 답은 나올 것 같고 그대로 우리가 이렇게 묵묵하게 실천을 하고 나아간다면 또 사회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복음이 좀 또 펼쳐질 수 있는 계기가 생기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수현이 형이 분명히 왜 그런 것들을 많이 본인이 할 수 있었느냐 좋았기 때문에 했던 거예요. 이게 제일 그러니까 그냥 우선순위 자체가 이 세상에서 제일 자기가 사랑했던 게 결국은 하나님, 예수님. 그러니까 그게 제일 좋았던 거예요. 그거는 한 번도 변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수현이 형이 본인의 우선순위와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열정 말이 쉽지 쉽지가 않은 거죠. 주님이 보여주신 삶, 바보 같은 삶을 힘들지만 살자. 우리가 그런 생각했다가 어느 순간 또 무너지고 또 교회 가서 혹은 말씀 묵상하면서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또 그러고 나서 또 무너지고. 근데 그러면서 사실은 계속해서 우리가 퇴보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조금씩 조금씩 진보해가는 거. 아마 그게 수현이가 옆에 있으면 그런 얘기할 거예요. 형 잘 알잖아요. 저도 수도 없이 무너졌잖아요. 그렇지만 또 우리 조금씩 조금씩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은혜가 허락하는 만큼 나아가는 거. 주님 대면했을 때 부족함 많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잘 살지 않았습니까? 라고 우리도 얘기할 수 있고 그래 잘했다라고 칭찬받을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바보 같은 본인은 세상적인 계산을 안 하는 것 같아요. 보면은 늘 상대방 먼저 배려해주고 많이 수현 형을 보면서 아 저게 크리스천이구나 네. 하는 생각만 해도 네,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어디서들 알고들 찾아왔는지 또 평상시 그 아는 사람이 어떻게 많았는지 한 2,000명인지 3,000명인지 4,000명인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그냥 꽉꽉 메워가지고 계속 찾아오고 우리가 모르는 사람도 많았고 특히 아버지가 제일 몰랐다 그래요. 아버지는 맨날 집에 늦게 들어오거나 안 들어오거나 뭐 하는지 모르고 그 불만이 많았는데 장례식장에 가보니까 뭐 수많은 사람이 온 걸 보고 우리 아들이 그래도 좋은 일을 많이 했구나. 수연아, 너 만날 날이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하늘 나가면 반갑게 만나자. 엄마 아빠는 너를 많이 사랑했어. 지금도 그렇고 영원히